아까 좀 파일 배경 비율이 좀 이상한데? 누가 알겠어요. 요즘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나 곧 나갈 거거든요. 어? 신생 플랫폼에서 연락 왔어요. 웹툰 올리션에 올린 내 작품 보고. 아 그래도 하던 일은 제대로 마무리하고 나가야지. 열받아요? 형보다 내가 먼저 잘 되니까. 아, 그럼 저희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만나서 반가웠어요.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저 더 팬 된 것 같아요. 저 앞으로 작가님 만화에 꼬박꼬박 장문에 댓글 달 테니까 꼭 좀 읽어주십시오. 댓글? 어, 그래요. 네, 꼭 한번 읽어보죠. 꼭 읽어주세요. 네. 좀 무겁긴 하지만은 잘 정리했네. 너무 비장하게 시작하는 것보다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일단 재미있는 사건부터 배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결국 독자의 시선에 맞춰야 하니까. 네, 작가님 조언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잘 수정해 볼게요. 정식이는 퇴근했나? 콘티에 보여준 지가 한참 된 것 같은데. 아, 그게. 아, 답이 없다 이제. 작품 어쩔 진짜. 대딱 많아 아웃. 대딱들은 제발 집에서 쉬어라 좀. 이 양반 대체 언제까지 그리 작정이지? 유통기한 다 됐잖아. 걔 노잼. 이번 용궁 캐릭도 얼굴이 아주 축 늘어졌던데 점점 턱이 자라는 건가? 웹툰에서도 대딱 잔소리 들어야 하냐고요. 용의 비상까지가 딱 좋았다. 아휴, 돌아오지 말았어야 함. 괜히 돌아와서 시리즈 명성에 똥칠을. 아니, 이건 심하잖아. 이제 벽에 똥칠할 나이긴 하지. 아... 저 앞으로 작가님 만화에 꼬박꼬박 장문에 댓글 달 테니까 꼭 좀 읽어주십시오. 여기 앞을 다는 인간들아, 진심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야, 너 웹툰 PD가 대놓고 댓글을 달면 되겠냐? 아! 댓글? 그래요. 네, 꼭 한번 읽어보죠. 아, 댓글 보시는 말은 괜히 해가지고. 아. 야, 석재야!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가요? 백어진 작가님이 보내주신 원고 전부 회수하시겠다잖아. 네? 지금 유료로 미리보기 되고 있는 것까지 싹 다 내리시겠단다. 너 아까 집에 가서 뭔 얘기 어떻게 한 거야? 저 작가님들에게 좀 다녀올게요. 야! 저도 다녀올게요. 어? 야, 지금 거기 가서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정말, 진짜. 그럼 당장 오늘 업로드는 어떻게? 뭘 물어! 휴재 공지 내야지 일단! 휴재요? 지금 다들 접속해가지고 예전에 백어진 작가님 주신 원고 중에 뭐 외전으로 돌릴 만한 거 있나 한번 찾아봐. 아, 그거 있긴 할 텐데 다 흑백일걸. 흑백이고 반백이고 찾아봐! 그럼 뭐 대표 작가님 작품을 뭐 몇 주 동안 휴재 때릴 거야? 제가 찾아볼게요. 경식이 그놈 적반하장이 따로 없죠. 작가님께서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그렇게 5년이나 있었으면서. 아, 혹시 그러면 어제... 아주 깽판을 치고 나갔어요. 이제 퇴근하나? 아님 영영 가는 건가? 동희군한테 들었네. 신생 플랫폼이랑 계약하기로 했다고? 네. 계약서는 제대로 본 건가? 요즘 신생 플랫폼들 악덕 계약이 많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작가님. 걱정이 돼서 그래. 데뷔 후에 다음 작품 못하고
다시 어시로 돌아온 게 불과 몇 년 전 아닌가. 더 잘 준비해서 제대로 연재를 시작해야지. 제가 알아서 한다잖아요. 이제 그딴 꼰대 잔소리 좀 그만하시죠. 야, 그리고 제 걱정하기 전에 작가님 걱정이나 먼저 하세요. 작가님 작가 요즘에 엉망진창이라고 말 도는 거 모르시죠? 댓글이랑 커뮤니티에서도 다 그래요. 백어딘 이제 완전히 갔다. 한물이 아니라 두물 세물 가서 이제 태물 됐다. 그림도 완전 축 늘어져서 엉망진창이다. 야, 양경식. 뭐? 늘어져? 태딱만아 아웃. 태딱들은 제발 집에서 쉬어라 쫑. 용의 비상까지가 딱 좋았다. 아휴, 돌아오지 말았어야 함. 괜히 돌아와서 시리즈 명성에 똥칠을. 이제 벽에 똥칠할 나이긴 하지. 니들 다 대졌으면. 너나 뒤지세요, 또라이 새끼야. 어제 백 작가님한테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작가님께서 틀딱이 무슨 말인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틀딱? 아, 틀딱이요? 아, 그거 저 요즘 애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사고방식을 가진 노인들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요. 그 틀리 다닥닥닥닥 하고 있는 거 알죠? 이거 아무튼 좋은 말은 아닌데 왜요, 작가님? 시대에 맞지 않다. 아, 그렇군. 밤늦게 고맙네, 하작가. 인터넷을 전혀 안 하셨던 분이라 그런 악플들 처음 보셨을 겁니다. 정말 정말 많이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확실히 옛날이랑 그림이 많이 달라지긴 했네. 존나 웃겨, 할배. 진짜로 충격 먹었나 봐. 내가 여기 악플들 싹 다 캡처해서 문자로 보내줬거든. 나한테 고마워해라, 이 망생이들아. 노친네 사라져서 니네 내운에 연재 자리 하나 늘었다. 레알? 이 새끼 한 건 했네. 아니 근데 딱히 노친네들 때문에 우리가 데뷔 못하는 건 아닌데. 그건 맞지. 요즘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어린 놈들이 더 무서움. 야, 그래도 자리 하나 난 건 개꿀 아님? 그건 그럼. 아, 간만에 재밌네. 뭐 봐? 다큐. 미켈란젤로 다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은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신체 비율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큰 머리, 긴 팔,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큰 손과 발까지. 대가의 실수일까요? 사실 이건 모두 미켈란젤로의 계획대로입니다. 위에 있는 다비드상을 밑에서 올려다 본다면 천상의 비율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높이 걸려 있잖아. 진짜. 앞으로 기울려져 있어야 똑바로 보이지. 와, 진짜 신기하지 않냐? 제가 왜 저래? 작가님 그림, 그러니까 작화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야마, 이 얘기는 타이밍이란 게 있는 건데. 아니, 지금 딱 그 타이밍 같으니까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가? 작가님께 신뢰되는 말이지만 작가님은 현재 등이 많이 굽어 계세요. 하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으셨죠. 작가님은 이때부터 줄곧 같은 도구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화판의 각도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드셨고 그 과정에서 작가님의 코어 근육, 그러니까 복근, 허리 등 근육들이 약해져서 자세가 구부정해지신 거예요. 작가님의 현재 눈높이와 젊은 시절 눈높이는 많이 다릅니다. 똑같은 그림을 그리려고 해도
그림을 그리실 때 보던 각도가 다르면 다른 그림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파가 무너져 보이는 그림도 작가님이 보시던 각도대로 본다면 이거를 좀 이렇게 이렇게 전과 다름없는 균형 잡힌 그림이었습니다. 작가님 그림의 균형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리시던 각도가 이상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선생님께서 이 자세가 계속 숙여지는 게 문제셨다면 화판 각도를 조절하셔서 정면 시점으로 그림을 그리신다면 그럼 다시 부끄럽지 않은 작품을 그릴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여보, 손님들이 또 오셨습니다. 아니, 자네들 어쩐 일인가? 아, 선생님 옛날 어씨들. 물론 지금은 다들 데뷔하셨고. 어씨가 냅다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원고 다시 그려요, 선생님. 저는 용의 꿈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왔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보조할 테니까요. 연재 금방 다시 시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네들 일은 어쩌고? 자네들 지금 작품 연재하고 있잖아. 걱정 마세요. 주간 연재 맡으면 최소 3주 분량 세이브해두고 가시잖아요. 다들 세이브한 거 충분하지? 응, 그럼. 당연하지. 저희 다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요. 그림 그리는 법부터 평생 만화가로 사는 방법까지. 팀장님이 너한테서 대체 뭘 본 건지 모르겠다고 했던 말 기억나? 예. 여전히 대체 뭘 본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은 잘했어. 정말요? 어, 잘했어 아주. 자, 그럼 오늘 저녁 사주시나요? 뭐? 너 왠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네, 엄청 많이 먹습니다, 실제로. 저 그럼 비싼 거 먹어도 되나요? 그 식당이랑 메뉴는 내가 정한다. 알겠어. 네! 아, 잠깐만. 야, 나 차 또 어디다 댔냐? 작가님 댁 앞에 있습니다. 아, 그래? 아이고. 돌려먹지만 그냥 마셔. 아니야. 근데 오늘 권영기 PD님 안 오시는 거야? 원래 회식에 안 와. 워라벨 요정이래가지고 당직이 아니면 칼퇴. 아... 저는 술을 못 마십니다. 아, 알수구나. 진작 얘기하지. 사장님, 여기 사이다 하나 주세요. 사이다 괜찮지? 네, 감사합니다. 몰라, 알 수가 없어. 어, 어머나. 웃어주지 마. 웃긴데요? 알 수가 있었어. 계속 한단 말이야. 네. 우리 부서에서 술 못 먹는 사람도 하나쯤 있고 그래야지. 아, 나 처음 봐. 우리 부서에 알 수가 없다니.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걸 따르면. 아이고. 준영 씨, 나한테 불만 있어?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수 입장. 아, 그래, 이걸로. 그렇지.
오, 잔 기우는 거 봐. 자세다. 오, 야, 잘 따르네. 2대 8 비율, 황금 비율 따라드렸습니다. 야, 마우 씨 맥주 좀 따를 줄 아네. 전화까. 짠. 와 대박! 아하! 나 맥주 최 PD보다 빨리 마신 사람 처음 봐요. 제가 원래 선수촌에서부터 유명했습니다. 맥주 빨리 마시기로. 왜 그 체력 반전됐을 때도 맥주 한 캔 딱 주시면 바로 체력이 팍 올라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했습니다. 대단하네. 오피디 오피디님 나를 한 잔만 더 하자. 한 잔만 한 잔만 하자. 예. 야, 자. 야, 이게 숙분이 멀리 있었네. 와, 진짜 감정이다. 잘 뽑았어. 잘 뽑았어. 구지영 씨, 회식 재미없지? 네. 네요? 재미있습니다. 솔직하네. 좀 솔직해요. 오늘? 어? 진영 씨 술 못 마신다며?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괜찮아. 그럼 더 마셔. 괜찮습니다. 싫어요? 왜? 괜찮지가 않구나. 괜찮아, 괜찮아. 야, 씻었지 마. 한잔 자고 일어나면 또 멀쩡해져가지고 이게 된 거야. 아니, 깊이 앉아. 짠할까요? 짠! 예, 짠! 주영씨, 주영씨! 한 잔만 드시겠습니다. 괜찮아? 예, 감사합니다. 야, 진짜 뭐야? 시작되기 없습니다. 천천히 마, 그만. 아, 방금 시작. 아, 달아. 오늘 큰일 났습니다. 어떡해요? 미치겠다. 집에 못 가요. 이번 신입은 아주 장래가 극과 극이네. 가봐줘. 아 근데 너무.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어? 제가. 야, 그 어떻게? 어떻게? 야, 마우씨. 어. 가방만 챙겨주세요. 아니. 되네. 돼. 아니 남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괜찮습니다. 멋쟁이 오빠야는 누구야? 남자친구? 아니, 같은 팀 동기. 동기? 동기, 잘생긴 무엇? 이 기럭지 무엇? 내일 아침은 북엇국이다. 좋아. 골졌어. 대체 어디야? 누구냐 넌? 저는 근데 누구세요? 여긴 어디지? 뭐야 이거? 내게 어떻게 들어왔어? 어? 저도 제일 궁금한 부분인데요. 너 소리야 이 자식아! 아, 왜 그러세요? 이 자식! 와 이 자식! 멀쩡하게 생긴 이 자식! 나 경찰 부를 테니까 경찰 오면 얘기하자고. 어? 여보? 어? 모두가 잠든 새벽에 어떻게 벌써 왔어? 아니 내가 빨리 왔으니까 다행이지. 내가 도둑 잡았다니까? 아. 도둑 아니라니까요? 아니 뭐라냐 이봐! 기다려 딱! 아 두 분이 여기 계셨으면 알겠네요. 제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겁니까? 아 그게... 그러니까... 사실... 사실 관계를... 전혀 모르겠네. 멀쩡하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그러셨을까? 이것 봐!
야, 이 자식아! 뭐야, 이 자식아! 어? 변태야! 또라이야! 아니, 뚜딴가!